3년 동안 다달이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청년 내일저축 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은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지참해 각종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홍보 및 광고,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등 3개 분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부터 자부담으로 먼저 경영환경 개선을 진행한 뒤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오산시 소재 사업장으로 최근 3년 동안 유사 지원 사업의 수혜자나 휴업 또는 폐업업체, 사치, 향락 등을 영위하는 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이나 지역경제과 031-8036-755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미납지방세 열람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조금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주인의 미납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오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열람하실 수 있는데요. 오산시는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와 관련해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세입자들은 입주 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공공배달의 배달 특급이 할인 쿠폰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한 달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